안녕하세요. 달라스 사는 달선이에요. 이곳 달라스는 9월인데도 아직도 무더운 날씨가 가시질 않네요. 이런 날은 시원한 냉면이 최고지요. 한인타운엔 아주 면옥이 오픈했다는데 한 번도 안 가봐서 방문했어요. 주문하면 먼저 육수가 나오네요. 냉면 메뉴 중에 새끼미 냉면이 있어 주문했는데요. 회냉면과 비빔이 섞인 냉면이었어요. 딸은 나주곰탕을 시키고 나눠 먹으려고 돈가스도 하나 시켰습니다. 와, 면이랑 고기가 엄청 많아. 나 가위 좀. 이거 가위는 면자가 냉면 자는 거 아니야? 맞아. 한 번만. 진짜 맛있는데 이거? 어머. 돈가스 맛집이네. 온 가족 다 같이 떡볶이 뷔페 식당에 가봤어요.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김밥, 떡꼬치, 치킨이랑 어묵탕도 준비되어 있고요. 떡볶이의 절친 튀김 종류도 많이 있었어요. 떡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함께 넣으면 맛있는 야채들과 양념들, 그리고 이곳에서 만든 특제 소스 가루까지 또 옵션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더라고요. 즉석 떡볶이를 무한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한국의 두끼와도 같은 곳이에요. 아들 여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떡볶이를 좋아해서 아들이랑 딸이랑 다섯 명이 왔어요. 네 명 정도가 한 테이블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적당하다고 하셔서 저희는 다섯 명이라 아이들끼리 그리고 우리 부부끼리 옆에 앉아서 식성대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떡볶이가 만들어지는 동안 떡꼬치 먹으며 기다려요.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니고 평범한 맛. 누가 더 맛있게 만드나 내기도 해보고요. 떡 전문점 식당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떡 종류들이 많았어요. 떡볶이에 들어간 소세지랑 튀김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 번 맘대로 먹을 수 있으니 가져올 때 조금씩 가져와 여러 종류의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좀 불러와요. 두 번째는 짜장 소스를 넣어 라면사리랑 어묵을 많이 넣고 짜장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두 번째로 분모자를 많이 넣고 로제 떡볶이를 만들더라고요. 안 먹기만 해봐, 안 먹기만 해봐. Do you want Mary? No, not. It's not about his marriage. Like something else. 와, 카레 냄새 진짜 많이 나. 카레도 넣었어? 아, 카레 냄새 나네. 이거 뭐뭐 넣었어? Curry, soy, mala. 이곳은 특별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곳인데요. 분위기만 봐도 왜 그러는지 알겠죠? 플레이노와 달라스 두 지점이 있고요. 스플레 전문점이에요. 이 식당은 일회용 냅킨을 쓰지 않아요. 다 천으로 만든 퀼트 형식의 냅킨을 쓰고 접시나 분위기도 프랑스 가정집 같은 분위기로 연출해 놓았어요. 점심시간 사람이 많고 많이 시끄러워 나레이션으로 대신합니다. 수플레는 머랭과 다양한 재료를 섞어 틀에 넣어 오븐에서 가열된 부풀린 프랑스 요리인데요. 사실상 시푸드, 고기, 치즈, 초콜릿 등 모든 종류의 음식물이 재료로 들어갈 수 있어서 같이 넣는 부재료에 따라 식사용이든 디저트용이든 다양하게 활용돼요.
남편은 식사용인 게살 수플레를 시켰고 저는 디저트용으로 피칸 수플레를 시켰고 어울릴만한 샐러드도 시켰어요. 남편 게살 수플레는 게살이 풍부하고 계란과 함께 부드러운 오믈렛 맛이었다면 제 것은 머랭이 많이 들어가고 피칸이 들어가 달콤하고 부드럽고 고소한 천국의 맛. 디저트로 완전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해. 너무 맛있어. 디저트로 먹어야 돼. 먹어요. 나는 부드러워. 할머니들이 좋아하겠네. 아, 너무 맛있어. 요즘 한국의 요아정이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패션 유행은 관심도 없고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음식 유행은 궁금하네요. 괜히 유행이라니까 더 먹고 싶은 게 사람 심리. 평소에도 좋아하던 요거트 가게 갔습니다. 이곳은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먼저 컵을 정하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여러 종류 중에 먹고 싶은 것을 셀프로 담아요. 그 다음은 토핑 차례. 토핑이 한 3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전 원래 토핑을 잘 넣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개 넣어보았어요. 다 담으면 이렇게 무게를 정하고 계산을 한 다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와, 한국 요아정 비싸다고 뭐라고 했더니 여기도 뭐 9불 가까이 되거든요. 저는 원래 토핑 이런 토핑 잘 안 넣는데 그냥 그 찍으려고 몇 개 넣었어요. 오리오, 그리고 이제 개구리 알 같은 거, 초콜릿, 오찌. 오리지널, 딸기, 케이크 버터. 케이크 버터는 좀 바닐라 맛이 많이 나는, 조금 더 달아요. 블루베리. 요아정이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것도 맛있네요. 맛있다.